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H 직원들에 이어 3기 신도시 예정 지역의 자치단체 공무원과 지방 공기업 직원 28명도 토지 거래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정부 당국은 이 중 투기가 의심되는 2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청와대 경호처 직원 한 명도 LH에 다니는 형의 배우자와 함께 신도시 땅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대기발령 조치도 했습니다. 첫 소식 배혜수 기자입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는 3기 신도시 관련 경기 인천 지역 지자체 공무원과 지방 공기업 전체 직원 등 총 8,78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127명은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조사에서 빠진 대신 명단이 특별수사본부에 통보됐습니다. 합동조사단은 조사 결과 3기 신도시 지구와 인접 지역 내 토지 거래자 28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지역 내에서의 토지 거래자 등은 총 28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중 수사 의뢰 투기 의심자는 23명입니다. 경기도와 인천시 공무원은 없었고 기초 지자체는 광명 10명, 안산 4명 등 모두 18명, 지방공기업은 부천 도시공사 2명 등 총 5명이었습니다. 이 밖에 3기 신도시와 인접 지역에서 주택거래 237건도 확인돼 특별수사본부에서 투기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청와대는 행정관급 이하와 경호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2차 조사 결과 신도시 관련 거래가 4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한 건은 투기가 의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2017년 9월경 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 413평방미터를 매입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청와대는 경호처 과장급인 해당 직원을 대기 발령하고 관련 자료를 특별수사본부에 전달했습니다. OBS 뉴스 배혜수입니다.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경찰이 처음으로 LH 직원 강모 씨 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샀는지 또 몇 명에게 정보를 흘렸는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차에서 내린 남성이 도망치듯 조사실로 향합니다. LH에서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한 강모 씨입니다. LH 내부 정보하러 강계지 토지 정보는 언제 입수하신 겁니까? 경기 남부경찰청 특별수사대가 광명시흥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강 씨 등 3명을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LH 사건 관련 첫 소환 조사로 민변과 참여연대가 해당 의혹을 제기한 지 17일 만입니다. 이른바 강 사장이라 불린 강 씨는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부지 토지를 가장 많이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흥시 일대에서 사들인 땅은 16,000제곱미터가 넘고 땅값은 6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강 씨가 내부 정보를 활용했는지 주변인에게 개발 정보를 흘려줬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경찰은 또 세종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역 투기 의혹과 관련해 세종시청 토지정보과 등 12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압수물 추가 분석과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 어젯밤 9시 기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추가 접수된 투기 의혹은 32건으로 누적 신고 건수는 275건을 기록했습니다. OBS 뉴스 이승환입니다.